네, 안녕하세요. 박서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조금 특별한 곳에 가보려고 합니다. 넓은 푸드코트 안에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가게들은 2년을 버티지 못하고 다 나가게 됐는데 이 가게는 혼자 남아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는데 어떤 곳일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장님일지도 너무 궁금하고요. 그래서 오늘 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요. 이 넓은 곳 사장님 혼자서 이렇게 영업을 하신대요. 와, 그럼 어떤 곳인지 저랑 같이 가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조금 이따 주문하겠습니다. 네, 바쁘신 것 같아서. 사장님께서는 미리 오신 손님들 음식을 만들고 계셔서 저는 조금 뒤에 주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식비랑 라면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인터넷 보고 왔는데 다른 가게들 나갔다는 건 들었는데 다시 아예 안 들어와요? 다른 가게들이? 네, 안 들어와요. 아, 그래요? 네. 와, 사장님 진짜 대단하시다. 혼자 알 수가 없잖아요. 버리시기도 그렇고 저도 여기로 뭐 1, 2천만 원 드리는 생각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근데 부천 역세권인데 상권이 뭐 안 좋아졌다는데 왜 그런 거예요? 7호선 생기면서 옆에 자 빠져나가고. 아, 7호선 생기면서? 부천대학교 생겨 캠퍼스가 옮겨져서. 아, 네, 우선 안에 들어왔고 사장님한테 주문은 했습니다. 아, 여기 진짜 아 진짜 대단하시다. 이 넓은 데를 정말 혼자서 운영하고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뭐 사장님께서 부천역 주변에 있는 7호선이 생기고 부천대학교가 뭐 캠퍼스가 나눠지면서 뭐 이제 유동 인구가 많이 좀 줄어서 조금 안 들어온다고 하시는데 아 정말 저도 장사를 하지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뭐 7호선이 생길 줄 알았나, 또 대학교 학생들이 그렇게 캠퍼스가 이렇게 나눠지게 될 줄 알았나. 정말 변수가 너무 많은 업종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넓은 곳에서 혼자 이렇게 장사를 하시려면은 조금 외로울 수도 있겠다. 다 같이 으쌰으쌰 하던 그런 업장들이었는데. 와, 이거 괴물짜장면 먹었을 때 그 그릇인데? 짜라라짜라짠. 와, 엄청 푸짐하게 나오네. 제가 주문한 정식 비에는 스파게티, 밥, 함박스테이크 위에 계란, 치킨가스, 생선가스, 또 왕돈가스요. 그리고 야채, 마카로니가 있고요. 김치, 라면 이렇게 주셨네요. 와, 대박이다. 엄청 크다. 오늘도 감사히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라면부터. 라면은 신라면이네요. 신라면에다가 파 송송 계란 탁 해주셨네. 와, 진짜 라면은 라면 언제 먹어도 맛있네요, 진짜. 어우, 뜨거워. 뭐부터 먹어야지? 그래도 시작은 샐러드부터 먹어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되게 형형색색 이쁜 것 같아요. 빨간색, 갈색, 흰색, 노란색 색감이 되게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스파게티.
뷔페 가면 조금 흔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스파게티예요. 돈가스 한번 먹어야지. 돈가스가 이게 2인 기준이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크긴 크네요. 전 크게 먹을 거니까 크게 크게 썰어야지. 왕 큰 돈가스. 돈가스. 너무 맛있다. 와, 이게 전형적인 그 경양식 돈가스 있잖아요. 넓게 펴바른 돈가스인데 방금 바로 튀겨주신 것도 있는데 엄청 부드러워요. 얇아서 또 그 소스 맛은 옛날 돈가스 그런 소스의 맛이긴 한데 케찹 맛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생선가스. 생선가스. 와. 제가 생선가스를 엄청 즐겨 먹진 않아요. 근데 생선가스가 별로인 곳에 가면은 그 생선 비린내가 엄청 강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비린내가 아예 없을 순 없지만은 거의 못 느낄 정도로 괜찮아요. 와. 진짜. 아, 오늘 오기 잘했다. 어우. 자, 이번에는 치킨가스. 치킨가스 위에 소스가 노란 소스가 올라가 있는데 이게 그냥 허니 머스타드는 아니고 색깔이 오리지널 머스타드 같아요. 약간 씁쓸한 겨자 맛이 강한. 먹어볼게요. 아, 오리지널은 아니고 조금 단맛이 더 가미가 되긴 했는데 강하진 않아요. 일반 저희가 먹는 허니 머스타드에 비해. 맛있다. 맥주 먹고 싶다. 이번은 대망의 함박 스테이크. 함박 스테이크 위에 테두리는 바삭, 중앙에는 이제 촉촉한 이제 계란 반숙이 이렇게 있는데 맛있겠다. 그럼 계란 살짝 넣고 함박 스테이크만 좀 잘라갖고 그 위에 계란 올려서 먹을게요. 이 함박 스테이크도 직접 만드시는 함박 스테이크시네. 딱 보니까 생긴 게 이 딱 함박 스테이크랑 같이 이렇게 찍어서 함박 스테이크랑 계란이랑 한 입만. 이거지. 이 함박 스테이크 안에는 그냥 민지 고기랑 양파로만 만드신 것 같아요. 원하는 행복을 꿈꾸지만 화려하지 않아도 꿈같지 않아도. 먹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5층이거든요. 이 건물 위에 CGV가 있어요. 부천 CGV가. 부천 CGV 들릴 때 저 같으면은 자주 올 것 같아요. 가격 대비 양도 많고 맛이 엄청난 큰 전문점에 비교할 수는 없겠죠. 단가가 낮으니까 이 가격 대비 먹을 수 있는 금액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로.
너무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네. 사장님, 그럼 혼자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여기서? 14년? 14년이요? 네. 옛날에는 이게 좀 잠깐 깜짝 사업이었지, 푸드코트가. 푸드코트가? 네. 한 15년, 16년 전에는 이게 잠깐 깜짝 사업이었었어요, 이게. 저도 이제 장사를 하지만은, 뭐 상권도 막 보고 하잖아요. 근데, 요런 데 진짜 처음 봤어요. 여기 상권이야 제일 좋았지, 여기서. 나쁘지, 그러니까 나쁠 게 없다는 생각이. 저도 이제 부장받은 게, 여기 상권이 엄청났어요, 여기. 사람이 거칠 거려서 못 다닐 정도였으니까. 그럼 유동인구가 많이 좀 줄어든 상태, 이쪽은? 많이 줄은 정도가 아니라 차가 다녀, 지금. 아, 너무 궁금해갖고 오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와보니까 사장님께서 또 이게 계속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네. 그렇죠. 네, 오늘은 부천에 있는 돈스파라는 스파게티 돈가스 전문점에서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사장님과 그 짧은 시간이지만 이야기 나눴지만은 또 힘든 또 사장 있으셨네요. 여러분들도 이제 부천역 근처에 들리실 일 있으시면은 한번 들려서 식사 한번 해보세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 감사히 잘 먹었고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먹방에서 봐요. 안녕.